제가 3만 8천 원 쓰니까 제가 오늘 8천 원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현 씨 오늘 8천 원씩 만껏 시키십시오. 그 3만 원은 왜 쟁여두시는 거예요? 아 예, 그 3만 원을 그 오늘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냉동했는데. 이름 양세찬, 나이 30세, 모태 솔로, 별명 모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에 맞서는 오늘의 소개팅녀를 소개한다. 이름 장도연, 나이 미사, 모델 뺨치는 기럽지의 발등신 미녀.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은 연애해보고 싶어하는 여자. 아, 여보세요? 아, 어디쯤 오셨어요? 예, 저 지금 도착... 안녕하세요, 저 양세찬 씨 맞으시죠? 어, 안녕하세요, 양세찬입니다. 양세찬 씨 맞으시죠? 아니요. 양세찬 씨, 아니요, 양세찬 씨예요. 하루만 양세찬이라고 해줘요. 개명이랑 양세찬으로! 개명이랑 오늘만! 오늘만 양세찬으로! 아이, 부탁입니다! 양세찬이라고 해줘요! 양세찬이라고! 양세찬이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요즘. 양세찬, 양세찬 접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초면에 이게 술을 뵙고 아주 장난치고 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양세찬 씨. 예, 제가 양세찬입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이거 등받이 있는 의자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 앉으십시오, 의자. 알겠습니다. 아, 이럴 거면 그쪽에 앉을 걸 제가 그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같이 모질라진 기분이네요. 아, 맞습니다. 옷이 많이 보던 거네요. 아, 예. 아, 예. 제가 아름다운 출신이어가지고. 아름다운 출신이어가지고. 아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냥 아람단 보통 우리 초등학교 때 하지 않나요? 이게 아, 예. 옷이 어떻게 맞네. 아 예전에 어머니가 좀 그 크게 입으라고 했었는데 이제야 이게 핏이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 이쁜 거. 바지 좀 그만 올리세요. 아 예, 예. 날씨가 더워요. 뭐 배지가 막 다양하네요. 아 이거 뭐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은 그 예전에 그 삐라 죽기 대회에서 1등한 거고 삐라. 이것은 고무 동력기에서 1등한 거고 아 이러다 보니까 또 자랑스럽게 또 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그만하세요. 때 나오시겠어요. 아 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저 미드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오, 저도 미드 보는 거 좋아하는데 오. 저 요새 왕좌의 게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뭐 어떤 거 보세요? 어 저는 말자랑 아리 하는 거 좋아합니다. 미드. 그게 뭔 소리야? 어, 롤 게임 미드 말하시면 저는 그 미드. 예, 예. 말자랑 아리랑. 세영이한테 듣기로 사자 직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저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예, 마법사. 제가 전사랑 이건 못하고 그냥 마법사만 하고. 마법사. 예. 컨트롤이 그게 쉽습니다. 귀에 예. 잘못 들었네 이거. 달팽이가 한번 빼버릴까? 아, 그러지 마시죠. 아주 귀가 아주 넘나 이쁜 것입니다. 넘나 이쁜 거. 예, 그래요. 예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저도 목이 타네요. 보자. 뭐예요? 그거 뭐 비타민 같은 거예요?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장어 이거 꼬리 이거 가는 겁니다. 이거. 그런 걸 왜 먹어요? 아 이거 남자 그 스테미너 이거 정력이 좋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 스테미너를 왜 제 앞에서 드세요? 아 혹시 몰라 먹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아, 만난자 만난. 대단하세요. 약간 기분 나쁘니까 주문하시죠. 아 예. 어 오늘 도현 씨, 저 주문하기 전에 왜요? 오늘 도현 씨 그 지갑 넣어놓으십시오. 오늘 제가 오늘 이거 다 계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3만 1, 2, 3, 4. 와 세상에 재벌이네 재벌이야. 예, 제가 3만 8천 원 쓰니까 제가 오늘 8천 원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현 씨 오늘 8천 원씩 만껏 시키십시오. 그 3만 원은 왜 쟁여두시는 거예요? 아 예, 그 3만 원을 그 오늘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냉동했는데. 아니 너무. 너무 어이없네요, 양세찬 씨. 뭐야, 당신 정말. 왜 그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이따가 저 이거 3만 원 혹시 몰라서 팀원이 그 충전할까 지금 활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뭐 죄송, 문제 오해가 있으십니까? 있었네요. 그거 싶죠, 도현 씨. 그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그러면 그러다 도현 씨 애까지 낳겠습니다. 아 무슨 장난식으로 해서. 아 죄송합니다, 도현 씨. 이게 신사답지 못하게 저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아 빨리. 여보세요. 아 내가 바쁠 때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일단 벤틀리 빼고 저기 페라리 집어넣어. 아 람보르기니 안 된다니까. 야
손세차가 쉬운 줄 알아? 어? 하루에 두 대는 어렵다니까. 아니 다시방을 왜 열어봐? 아니 끊어. 아유 상난. 어 동시 조사합니다. 아 정말 일초지 않냐고. 손세차 하시나 봐요. 아예 손세차 그냥 소규모로 그냥 찬물 끼얹고 있습니다. 아유. 본인 차가 아니고. 예 저는 차 없으면 코끼리 타고 다닙니다. 재밌네요. 네, 전 나타 타고 다녀요. 아 나타 타고 코끼리 타고 다닙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예. 잠시만요. 아유 팁 안 주셔도 돼요. 어, 저, 근데 잠시만 그래도 지갑이 조금 내가 지갑 없으셨어요? 뭐지? 밑에 떨어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갑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와 나 진짜 별일이 다 했네 정말. 이보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사갈검 됐어요. 저 가방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천 안 천까지 안감까지 다 확인하세요. 어? 없으면 진짜 죽여버릴라니. 아니. 아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최악이네. 최악이야. 아.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진짜 안 훔쳤는데. 아니 이거 세면표 뭡니까 이거? 이거 혹시 몰라서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에? 아니 나한테 아까 무슨 장어 꼬리 먹을 때 뭐라 그러더니 이거 혹시 몰라서 갖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이거? 오늘 쓸 거 아니에요. 관심 꺼주세요. 아, 제가 오해를 했습니까? 아 제가 또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또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또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그만 좀 나와요. 그러다 또 제가 애까지 나 못.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현씨. 어 이거 두 손 놔두고 이렇게 박수지 왜? 어 가랑이 오므려요 진짜. 아 실로 꼬맹이 가리기 전에 정말로. 아 죄송합니다 두 손 또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어 다 가랑이 만지지 마요. 아 아멘이세요. 우리가 손 이거 빼라고. 어디 가운데 손만 갖다 내봐요 정말. 많이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네요, 양세찬 씨. 도현 씨 지금까지 앉아 있는 거 보면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두 개 얘기할 테니까 하나만 얘기해요. 알았어요? 아 예. 샤오미 갤럭시 하나, 둘, 셋. 야오밍. 야오밍? 샤오미라고 했습니다. 나 지금 키 크다고 놀린 거예요? 아닙니다. 야오밍 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샤오미라고 했습니다. 그 달팽이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현 씨가 자꾸 그렇게 막 몰아치니까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말을 혼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할 테니까 도현 씨가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 빨리. 자 송중기 깐풍기 하나 둘 셋 송중기 이거 보십시오 도현 씨. 도현 씨는 저를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중국 음식이랑 사람이랑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사이먼디 모시 중원디 하나 둘 셋 사이먼디 이거 보십시오 도현 씨. 도현 씨는 모시 중원디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왜 자꾸 사람을 몰아치십니까? 자 도현 씨 그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양세찬이 소찬이 하나 둘 셋 소찬이 예이쯔 이쯔 장바라. 도현 씨 죄송합니다. 야 너 꺼져. 나 집에 갈 테니까 연락 꺼져. 에이씨 그냥 연락 좀 해. 어 나 진짜 최악이야 진짜 너무 최악이야. 아 왜 꼭 마지막에만 이러는 거야. 제가 잘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또 화를 또 부르는 것 같습니다. 도현 씨는 이제 저를 안 보시겠지만 마지막을 매너로 지키고 싶습니다. 도현 씨 집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차 빼서 여러분 오세요. 예, 짐 챙기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아 정말. 아 물 다 들어갔네. 도현 씨. 가시죠. 자. 죄송한데 어느 세월에 도착해요? 금방 갑니다. 다시 타세요. 아우 혼자 갔어요 그냥. 도현 씨.